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5 카오스재단의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나요? 지금은 좀 그쳤어요? 혹시라도 안 오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10회 강연 중에 9번째 강연이잖아요. 그동안 사실 저는 한 회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시작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5회 정도가 딱 넘어가니까 아 항상 꾸준히 와주시는구나 익숙한 얼굴들도 보이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좀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 안 오시면 어쩌나 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8회 이상 꾸준히 참석해 주신 분들 12월 2일 날 이곳에서 수료식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꼭 핸드폰에 체크해 주셨다가 12월 2일 날 한 번 더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8회 참석에 좀 모자르시다 하시는 분들도 강연 후기를 잘 써주시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12월에는 광주, 또 1월에는 서울에서 카오스 과학 콘서트를 하게 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주의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이병호 교수님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이번 주에도 교수님께 직접 자기소개를 받았는데요. 이 자기소개는 분명히 교수님만의 농담으로 교수님만의 조크가 가득 담겨 있는 자기소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공과대학에서 성적이 가장 좋아서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국비유학으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기까지 스스로 계속 자기 자랑을 적어주십니다. 전 처음에 받아들고 어머나 깜짝했는데 여쭤보니까 교수님 스타일의 농담이시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44명의 박사와 51명의 석사를 배출했으며 그들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의 자랑으로만 적혀있는 자기소개였습니다. 자,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하고 계신다는 점을 큰 자랑으로 여기신다고 무대 뒤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멋진 자랑거리를 가진 학자 이병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메타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과학뉴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또 가끔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연에 없던 물질 만들기 빛과 메타물질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메타물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메타물질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빛으로 알아보는 일상의 물질, 그냥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그 계속해서 한 그 8번 강의 동안 빛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빛의 해,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계 빛과 광 기술의 해입니다. 아마 첫 번째 강연에서 그 오세정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UN이 이와 같이 세계 빛의 해로 정한 것은 빛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여러 군데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태양광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건강, 우리가 태양빛을 쬐어야 뭐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빛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광통신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웹사이트, 외국에 있는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는 다 그 광통신호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까지 요새는 이제 광섬유가 들어와 있고 또 다니다 보면 지하 그 광 케이블이 매설된 곳이다라고 붙어 있는 그 표지판을 자주 봅니다. 그만큼 빛은 우리에게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학기기. 뭐 광학기기도 너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으라면 또 휴대폰에 있는 그러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에는 그 이런 영상을 인지하기 위한 센서가 있고 그 앞에 렌즈가 있습니다. 우리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렌즈가 한 4장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빛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고 그 빛을 다루는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려운 이론일수록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대표적인 성질 몇 가지를 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빛의 반사죠. 저렇게 뭐 거울이나 유리 같은 데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일 쉬운 기하광학으로 설명을 하면 빛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반사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려운 양자광학으로 설명하면 빛이 입자들인데 가다가 예를 들어서 반사율이 70%다라고 하면 빛의 입자 중에 열의 7개는 튀어나오고 3개는 투과해서 간다. 그런데 어떤 놈이 튀어나오고 어떤 것이 투과될지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굴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리판 안에 빛이 들어갈 때 꺾이는 것이죠. 렌즈도 굴절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거 말고 또 회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그 애돌이라고도 하는데요. 빛은 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구멍이 있고 빛이 이렇게 평면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부분은 그 파동이 센 부분을 말하고 까만 부분은 파동이 뭐 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들어오는데 구멍이 하나 있으면 구멍을 통과하고 딱 그 구멍 자리로만 쭉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옆으로 빛이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절 또는 애돌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홀로그램 같은 데도 쓰이고요. 또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에 어떤 조그마한 유리 같은 걸 끼면 이렇게 비쳤을 때 스크린에 화살표 같은 것이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는 뭐 스마일 그림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러면 그 화살표를 축소해 놓은 패턴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 구멍의 패턴인데 멀리 가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쪽 면에서 빛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것이 멀리 갔을 때 어떤 회절 패턴을 나타내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새우의 영상과 같은 이런 패턴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어떤 패턴을 줘야 되느냐. 새우를 축소시켜 놓은 패턴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뭐 회절광학 소자 또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절이라는 것이 빛의 대표적인 성질이고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런 CD 같은 데는 아주 가느다란 패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빛이 회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산란.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태양광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은 것은 산란이 잘 안 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안개 때문에 빛이 산란되는 것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빛이 이렇게 파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조에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빛이 출발한 데서부터 이 수조에 천장까지 빛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오래전에 페르마라는 사람이 이런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페르마가 그 이야기한 말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닌데요. 대략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간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건 여기서 직선으로 이 천장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꺾이냐. 물속하고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저렇게 꺾여져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페르마는 이제 수학에서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수학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빛이 물질 내에서 가는 속도가 공기 중이나 진공에서 가는 속도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질이 붙어 있을 때 굴절률이 다르면 이것이 이렇게 꺾이게 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패턴의 간격, 즉 파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요. 빛의 속도는, 어떤 물질에서의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나누기 굴절률입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얼마냐 하면은 1초에 10의 8승 미터 퍼 초, 뭐 30만 킬로미터 퍼 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가죠. 그런데 결국 이제 N이 중요한 어떤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전자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큰 상식을 확보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패러데이,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 패러데이를 많이 읽습니다. 패러데이를 많이 읽는 이유는 패러데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뭘 발견했냐 하면 어떤 위치에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아주 젊은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20대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페러데이를 찾아가서 그 실험한 거를 다 보고, 아, 이 페러데이 말은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전기장, 자기장 이론을 다 검토하고 수식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이 발견한 것이, 아, 페러데이가 말한 것과 반대되는 현상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위치에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것도 변할 테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그럼 그게 또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게 계속 물리고 물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화하는 패턴이 생기고 그것이 전파돼 나가는 것, 그게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전자장 이론을 확립하고 전자파의 존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이어왔습니다. 이거 가장 간단한 전자파인데요. 빛이 이러한 방향, 전자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전기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크기를 갖고 이제 진동을 합니다. 거기에 수직으로 자기장이 있고 이러한 패턴이 쭉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속도가 얼마냐? 이것도 맥스웰이 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에서는 초당 30만 킬로미터, 물질 내에서는 그 속도 나누기 굴절률, 이것도 맥스웰이 알아냈고, 아, 빛도 전자파의 한 가지 종류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스웰은 전자파가 실험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전자파를 실험적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예,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의 단위 헤르츠를 쓰는 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쓰는 거고요. 맥스웰이 지금 살아난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은 전자파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다 전자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굴절률이란 것은 루트 유전률 곱하기 루트 투자율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파동인데요. 파동이 쭉 갈 때 속도는 파장의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로 나눈 것입니다. 또는 1초 동안에 몇 개의 주기가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파장 곱하기 주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파는 아니고 어떤 구슬들을 매단 거를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의 구슬의 무게가 다르고 구슬을 엮은 줄의 탄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는 똑같습니다.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전자파 또 빛은 이게 이제 전자파가 전달될 때 어떤 물질 내에서 전자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속력이 달라지고 파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전율이라는 걸 설명해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원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 확률 분포를 이렇게 구름처럼 나타냈습니다. 구름이 진한 곳에 전자가 더 있을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주면 이렇게 전기장 방향이 이와 같이 생긴다 그러면 음의 전하는 이쪽으로 끌립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여기 있는데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더 끌리게 됩니다. 반대로 전기장 방향이 바뀌면 전자는 이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전자파니까 전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전기장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파동이니까 전기장이 막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전기장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진동을 하니까 이게 따라서 움직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장이 진동하는 게 아주 빨리 움직여도 얘가 따라가느냐, 느리게 움직이면 따라갈 것 같고 아주 빨리 움직이면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렇냐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공진 주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 두 개로 된 이러한 어떤 시스템에서 얘가 잘 움직일 수 있는 특정한 그러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잘 맞느냐, 거기서 멀어지느냐, 그 외부에서 들어가는 전기장이 바뀌는 주파수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양전하 음전하가 있으니까 여기 전기장은 얘가 만든 전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있죠. 그럼 원래 전기장을 좀 상쇄시키죠. 따라서 외부에서 전기장이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또 전기장을 만들고 전체 합계 전기장에 영향을 줄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동영상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이 이제 전기장이 변하면은 얘가 맞춰서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따라서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외부에서 준 전기장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를 뭐 나타내는 것, 그것을 유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것이 유전율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죠. 이거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투자에 잘하는 건 자기장을 말합니다. 그 전하는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있죠.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자석은 N극이 있고 S극이 있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막 배우는데 뭐냐면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N극만 떨어져 나가거나 S극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N과 S가 또 생긴다. 왜 그러냐 하면 자석은 N극만 따로 있는 거, S극만 따로 있는 게 발견된 게 없고요.
전자가 전류가 자석을 만듭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 핵이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자석은 뭐냐 하면 그 원자들이 만든 자기장 자석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섞여 있으면 전체 합쳐서 자기장이 안 나타나는데 얘들이 잘 배열해 있으면 전체 합쳐서 자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N극과 S극이 다 같은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 그런데 이러한 자석이 있을 때 외부에서 이와 같이 자기장을 주면 이 자석이 그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 정렬하느냐가 관계되는 것이 바로 투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빛이 전자파니까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에 들어갈 때 그 빛의 그 전기장, 자기장이 막 변하는 거에 반응해서 그 물질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율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투자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생기느냐 하는 것 그것이 그 굴절률이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